지난 가을 아이다호 대학 학생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코거거 사건의 검찰은 판사에게 자신의 잠재적인 알리바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청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목요일 주 정부에 제출한 코버거의 변호인단이 그가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있지 않다고 제안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코버거는 지난 11월 13일 라이다우 주 모스크바에 있는 캠퍼스 밖 자택에서 흉기로 치명적으로 찔린 21세의 카일리 공칼버스와 메디슨 모겐 그리고 20세의 사나 커넬과 에단 채핀의 죽음으로 사건의 1급 살인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무죄 탄원이 들어왔고 그의 재판은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동의안에서 코버거가 범행 당시 있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장소나 장소 그리고 알리바이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인 모든 증인이 이름과 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10월 1일로 예정된 배심원단의 재판이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제출문에는 피고가 알리바이에 의존하고자 한다면 알리바이 고지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위해 주 정부가 아이다호 법전 1519달러 이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고지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주 정부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할 것입니다. 검찰은 또한 동의안에 따라 잠재적인 법원 명령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코버거가 킹로드 주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발견 및 증거 규칙과 법정 요건에 따라 공개될 것입니다. 앤 테일러 변호인단은 월요일에 제출된 법원 문서에 썼습니다. 이 증거는 전문가 증인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정부가 생산한 증인들에 대한 대질 신문을 통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그의 변호인단은 말했습니다. 코버거는 자신을 대신하여 증언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묵비권에 대해 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살인사건은 작은 아이다어. 대학 도시인 모스크바를 뒤흔들었으며 오랜 수사의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인근 워싱턴 주립대학 대학원생인 코거거는 7주 후 펜실베니아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코버거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이번 주 두 건의 추가적인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재판 배심원 또는 대배심원 소집 요건을 규정하는 아이다호 법전의 타이틀 2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절차의 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과 함께 봉인되어 제출된 선서 진술서는 이 동의안에 따라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은 배심원들의 선전과 배심원 설문지를 우려되는 사안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배심 절차 내에 다른 비리가 존재하며 만약 있다면 이 대배심원 소집에 미칠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 동의안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동시에 제기된 또 다른 동의안은 대배심이 기소에 필요한 증명의 기준에 관해 오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코버거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려고 합니다. 변호인단은 아이다호 주 헌법이 대배심의 증명의 기준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것으로 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코버거에 대한 소송의 대배심에게는 의심을 요구하는 프리젠테이션이라는 낡은 절차에 필요한 낮은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대배심에게 제대로 지시하지 않는 것은 공소기각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다호 주의 형사소송법은 프리젠테이션을 범죄가 행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배심의 공식적인 진술로 정리하고 있으며 프리젠테이션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이다호 주법에 따르면 고소장은 대리심이 누군가에게 공공범죄를 범했다고 고발하는 서면 고발입니다. 코버거의 변호인단은 공소장이 기각되거나 프리젠테이션으로 처리되고 예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동의안에서 피고는 이 문제에 대한 현대 사법의 전체가 이 문제에 반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인정합니다. 광범위한 계급명령 때문에 검사, 변호인, 피해자 가족과 증인을 위한 변호인들은 이미 공개 기록에 있는 것과는 별개로 공개적으로 어떤 말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